Anakin! I have the high ground!클론의 습격으로부터 3년 후, 클론 전쟁이 끝날 무렵 다스 시디어스가 은하 제국을 건국하는 과정과 제다이의 몰락, 다스베이더와 루크, 그리고 레아의 탄생 과정까지 오리지널 3부작과의 스토리 연계를 위해 셀 수 없이 수많은 떡밥들을 깔아놓은 프리퀄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시스의 복수입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은 마지막 스타워즈 영화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시스의 복수는 1억 1300만 달러의 제작비로 8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또다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2005년 글로벌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79%, 메타크리틱 68점, IMDb 7.6으로 조지 루카스는 스트라이크 2개에 말로 홈런을 쳤다는 평이 있을 만큼 보이지 않는 위험과 클론의 습격의 부족한 완성도 때문에 팬들의 외면을 받았던 시리즈를 한 방에 살려준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Good, Anakin, good. 코로산트 전투 중 아나킨과 오비안은 납치된 팰퍼틴을 구출하기 위해 적함으로 향하면서 영화 시작하는데요. 이때 격추된 함선에서 날아오는 작은 파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히 보면 부엌 싱크대입니다. ILM의 한 직원이 오프닝 씬에 싱크대만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갈아넣겠다는 드립을 쳤는데 루카스 감독은 싱크대는 왜 빼놓냐며 결국 영화에 싱크대까지 추가한 겁니다. The ILM said there was so much in this shot that there was everything in it but the kitchen sink. So now we put a kitchen sink. 오프닝 씬에 모든 것을 갈아넣었다는 ILM의 말대로 싱크대뿐만이 아니라 인트로 문구부터 영화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는 스타 디스트로이어, 예감이 안 좋군 대사, oh,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알토의 비명소리, 디렐른 비명, 그리고 손목 절단까지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통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연출 또한 코로산트 전투 씬에 전부 갈아넣었습니다. Good, Anakin, good. 펠퍼틴을 구출하고 다시 코로산트로 돌아올 때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한솔로의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이 지나가는 작은 이스터에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레전드에 따르면 밀레니엄 팔콘이 맞다고는 하지만 타임라인상 당시의 이름은 밀레니엄 팔콘이 아닌 스텔라 엠보이였고 당시에 꼬마아이에 불과했던 란도의 것도 한솔로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오비안과 그리버스가 싸우기 전 오비안은 포스를 이용해 드로이드를 가뿐히 제거하자 그리버스가 직접 나섰는데요. I will deal with this Jedi slime myself. 이때 솔에서 자세를 잡는 오비안 뒤를 자세히 보면 포스를 이용해 떨어뜨린 물체와 깔려있던 드로이드들이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오비안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포즈 또한 이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마우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라이트세이버 대결에도 나름 디테일한 검술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비안은 스승이었던 콰이곤 진에게 제4식 아타루를 전수받았지만 다스몰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한계를 느껴 보다 더 방어적인 제3식 소레수로 전향한 설정입니다. 후에 방영된 스타워즈 반란군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다스몰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오비안과의 재대결이 펼쳐질 때 자세히 보면 오비안은 소레수 자세에서 콰이건의 아타루 자세로 바꾸는 디테일도 볼 수 있는데요. 다스몰이 이미 약점을 파악한 아타루 자세로 바꾸는 건 사실 어그로였고 순간적으로 소레수로 다시 바꿔 한 방에 제압하는 장면으로 정말 찐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카스 감독이 연출을 맡은 마지막 스타워즈 영화인 만큼 이 작품 속에 감독이 직접 카메오로 출연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나킨이 펠퍼틴을 만나러 가는 오페라 장면 속에 입구 앞에서 대화하는 파란 외계인이 조지 루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란 외계인과 비교적 정상적인 이 외계인은 둘 다 루카스 감독의 딸 케이티 루카스와 아만다 루카스인데요. 감독에 따르면 오페라 장면에 두 딸만 카메오로 출연시킬 계획이었지만 아빠가 안 나오면 출연 안 하겠다는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메오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루카스 감독이 맡은 캐릭터의 이름은 파파노이다이며 후에 방영된 클론의 전쟁에서도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오페라 씬에서 펠퍼틴 옆에 칸에는 주요 제작진들이 전부 카메오로 출연했고 오더 66이 떨어지고 클론트로프와 싸우다 사살당한 어린 제다이는 제트 루카스로 감독의 아들입니다. 오페라 장면 속 아나킨과 시디어스의 대화는 영화 속에서 가장 화제가 될 만한 가설을 만들어낸 장면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대사 때문입니다. Could use the force to influence the midichlorians to create life.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콰이곤은 아나킨이 아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포스 자체에 의해 태어난 아이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다스 시디어스가 포스의 어두운 면을 이용해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대사는 마치 아나킨을 창조해낸 건 본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사로 해석하는 팬들도 많아지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초기 각본에는 대화 도중 펠퍼틴이 대놓고 내가 포스를 이용해 너를 만들었다는 대사와 나는 너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다는 대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떡밥들과 단서들이 존재하는데도 팬들은 다스 시디어스가 본인의 주특기를 이용해 아나킨을 포스의 어두운 면으로 설득하기 위한 단순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제작진 측에서도 확실하게 밝힌 건 없어서 펠퍼틴이 아나킨의 아빠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팬들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여담으로 대략 13년 후에 출간한 다스베이더 코믹스판에서 아나킨을 임신한 슈미 스카이워커 앞에 다스 시디어스가 등장하는 장면을 넣어 꺼져가는 불에 부채질을 하면서 또다시 팬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지만 만화 작가 중 한 명인 맷 마틴에 따르면 이 장면은 단순히 아나킨의 환영에 불과하며 펠퍼틴과 아나킨의 관계를 설명할 의도는 없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I have to admit. My trust in them has been shaken. 스타워즈 팬들만 눈치챈 오게티 중 하나로 펠퍼틴이 다스 시디어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메이스 윈드와 싸우는 장면 속 펠퍼틴이 라이트세이버를 꺼내는 장면에서는 분명 본인의 라이트세이버이지만 이 장면 후로부터는 뜬금없이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싸웁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메이스 윈드와 펠퍼틴이 싸우는 와중에 아나킨이 그 자리에 있는 장면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펠퍼틴이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있는 건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아나킨이 펠퍼틴을 도와주는 설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들은 전부 편집되었고 아나킨은 싸움이 끝날 때쯤 등장하는 설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정 오류는 맞습니다.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뺏어간 건 다스 시디어스뿐만이 아닙니다. 오비안과 아나킨이 싸우는 무스타파 대결씬에서도 아나킨이 오비안의 목을 잡고 제압할 때 라이트세이버를 집중해서 보면 오비안의 라이트세이버에서 또다시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로 바뀝니다. 이것도 중간에 장면이 편집되면서 발생한 실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더 66이 떨어지자 아나킨은 클론 트루퍼를 이끌고 제다이의 사원으로 전진하는 장면에서 검은색 로브를 입고 앞장선 다스베이더와 뒤따라오는 하얀 클론 트루퍼들을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와이드샷을 집중해서 보면 앞에 분명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나킨이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아나킨이 아닌 그냥 검은색으로 칠한 클론 트루퍼를 갖다 붙이고 대충 넘어가려던 제작진의 꼼수가 좀 심하게 티납니다. 아나킨은 클론의 습격에서 두크와 싸우다 오른팔을 잃고 기계손으로 대체하는데요. 3편에서는 기계손에 장갑까지 끼고 있는 디테일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무스타파 행성에 도착한 아나킨이 후드를 머리 위로 잡아당길 때 자세히 보면 기계손은 사라지고 양손이 전부 멀쩡한 아나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수의 원인도 찾은 것 같은데 대략 8분 후로 넘어가서 보면 오비안이 파드메와 대화를 마치고 비슷하게 후드를 덮어쓰는 뒷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제스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아나킨의 장면은 오비안의 장면을 재활용한 거고 머리만 합성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합성한 제작진이 아나킨의 기계손을 까먹은 듯합니다. 파드메와 일행이 아나킨이 위치한 무스타파로 향하는 장면에서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위해 누르는 빨간 버튼은 클론의 습격에서는 전송기 버튼 그리고 지도를 보기 위해 누르는 버튼과 동일합니다. 사실 클론의 습격을 다룰 때 수많은 버튼 중 저것만 계속 누르는 게 거슬려서 오게티로 소개해드리려고 했지만 뭐 버튼 하나가 두 가지 기능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마법의 버튼이 3편까지 넘어와서 엔진까지 가동시킵니다. I think I'm beginning to get the hang of this flying business.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무스타파에서 펼쳐지는 오비안과 아나킨의 마지막 대결은 보이지 않는 위험과 제국의 역습의 마지막 대결과 함께 스타워즈 사상 최고의 라이트세이버 전투씬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It's over, Anakin! I have the high ground!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움직이며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고지를 선점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승패가 허무하게 갈리면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손꼽히는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It's over, Anakin! I have the high ground! I have the high ground! I have the high ground! High ground! High ground! 제다이 귀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밈조차도 오리지널 3부작가의 스토리 연계를 위한 떡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다스베이더가 고지를 선점한 루크를 보며 던진 첫 대사는 Obi-Wan has taught you well. High ground! 솔직히 의도된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나킨도 두 번 실수는 안 합니다. 오비안이 아나킨의 다리를 썰어버린 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떡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비안은 뒤로 돌아서기 전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집어드는 작은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희망에서 아들인 루크에게 라이트세이버를 물려주는 설정을 참조한 연출입니다. 무스타파 결투신에 재밌는 오게티도 하나 있습니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펼쳐질 때 아나킨이 오비안 뒤로 점프하는 장면에서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아나킨 뒤에 딱 한 프레임 동안만 알 수 없는 얼굴이 노출됩니다. 무스타파 결투씬은 전부 그린스크린이나 블루스크린에서 촬영한 뒤 배경에 CG를 입힌 건데요. 비하인드 영상들을 보면 주변에 쭈그려 앉아서 촬영을 지켜보는 제작진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CG를 입히는 과정에서 뒤에 쭈그려 앉아있던 제작진 중 한 명을 제거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제작진을 포스의 영으로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물론 딱 한 프레임이라 실수를 알고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영화 후반 파드메의 장례식 장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만삭의 모습으로 연출된 건 실수가 아니냐는 팬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설판에 따르면 이건 의도된 설정으로 아나킨의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파드메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의 작은 디테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파드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1편에서 아나킨이 선물로 준 목재 부적입니다.
펠파틴이 데스스타를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 속 곁에 다스베이더 말고도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은하제국의 2인자로 등장한 타킨이 아주 잠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타킨을 연기한 배우 피터 쿠싱은 1994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시스의 복수에서 등장한 타킨은 대역배우 웨인 파이그람이 피터 쿠싱으로 분장해 출연한 거라고 합니다. 영화 속 마지막 디테일로 아나킨이 다스베이더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나킨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시점으로부터 은하계를 장악하게 될 은하제국의 문장을 연상케 합니다.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시스의 복수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리즈는 조만간에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